지금 동시에 두 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확실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이제 바둑 어지럽게 됐습니다. 자, 흑이 좌귀에 뻗어서 살자 백이 바로 중앙 한 점을 움직였고요. 흑도 이제는 평범하게 두어주질 않네요. 네, 이제는 정말 어려운 바둑이 됐어요. 네. 흑이 분명히 편한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백도 좌상 아니 좌변 쪽에서 좀 이득을 보면서 30초 하나 네, 어느 정도 30초, 백이 괜찮은 3.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네, 중앙 쪽에서 백이 흑도를 조금만 공격에 성공을 한다면 네, 이 바둑은 백이 우세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흑도 크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타협을 한다면 기존의 집들은 아직도 흑이 여전히 약간이라도 앞서 있기 때문에 흑도 충분히 둘만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백도 여기까지는 밀어 올리고 싶고요. 흑에게 이쪽을 막히면 흑의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한 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백은 이쪽을 밀고 싶네요. 그곳이 절대였던 건가요? 네, 글쎄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밀고 흑이 받을 때 그때 넘더라도 이 교환은 백이 약간이라도 이득일 것 같은데 김다영 선수는 형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앙 쪽에 백에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은 끊어갑니다. 네, 흑은 네. 이 중앙 쪽을 단순하게 연결을 하기보다는 백돌과 같이 엮이면서 네,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루는 쪽으로 두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가면서 30초, 백이 뭐 하나, 이 돌을 잡고 둘, 흑이 이 한 점을 셋, 잡는 식으로 진행이 넷, 된다든지 아니면 여섯, 백이 이 두 점 쪽을 피해를 입히고 여덟, 아홉, 흑은 이 한 점을 네. 잡는 쪽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올바른 선택인 것 같고요. 네.